안녕하세요. 휴먼다큐 희망인의 손자희입니다. 항상 나레이션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뵀었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느덧 2021년도 4월을 맞았는데요. 여러분들은 4월 하시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네, 4월은 장애인의 날이 있는 날이죠. 정확하게는 4월 20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장애인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장혜영 국회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만 조지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장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이라고 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장애인권의 신장을 위해서 탈시설 지원법을 비롯해서 여러 법안들을 발의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양한 여러 활동들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럼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 복지TV와도 인연이 꽤 있으셔요. 네. 저희 이 희망인에서 60회하고 74회 이렇게 두 번이나 출연을 해주셨던 인연이 있으신데 네,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참된 약속! 참된 약속! 뭐에 대한 약속이지? 내일 평평 어떤 계기로 이제 저는 동생을 시설에서 데리고 나와서 저랑 같이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했고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그렇게 같이 나와서 사는 이제 좀 이번 정부가 도와주겠죠. 네, 맞아. 평창 올림픽을 맞이하여 불쌍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죽임 당하지 않고 죽이지도 않고서 불멍 기도 끊기지도 않으면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가 이제 제 한 살 어린 이제 발달 장애가 있고 그 이후로 시설에서 오랫동안 이제 살았었던 동생을 다시 지역사회로 이제 탈시설하는 과정을 돕고 함께 살아가는 내용을 이제 과거에 복지 TV에서 잘 담아 주셨었고 그 직후와 약간 1년 정도가 지난 이후의 모습까지도 담아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때는 함께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제 탈시설 당사자와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이러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울 수 있다, 살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활로 보여드리고자 했다면 이제 지금은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어떤 법과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런. 사회에서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네. 또 이제 지금 또 다른 이런 활동을 통해서 네. 또 장애인들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난 2020년에 정의당 비례대표로 네.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네, 정계에 이게 입문하시게 된 특별한 뭐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저도 참 제가 정치 얘기를 걷게 될 거라고 그 복지TV에 출연했었던 두 번째 출연에서만까지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그 전에 뭐 창작 활동을 했었던 이유하고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사회의 변화를 그때는 뭐 다큐멘터리나 혹은 뭐 그런 온라인 영상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촉구해 왔다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과정을 그렇게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법과 제도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더 빠르게, 더 광범위하게 하고 싶다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계기를 이제 정의당에서 지난 이제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저에게 입당 권유, 정치 권유를 이제 하시는 걸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됐고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정치를 하지 않던 사람이 정치를 한다는 거는 어려운 것이지만 사실 정치가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더 그렇게 멀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떤 사람들만의 것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모든 시민들이 다 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장애인과 이제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함께하는 삶을 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내가 국회에 가서 필요한 변화를 직접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도를 해봤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입법을 제정하고 하시는 데에서 보다 더 가까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신 거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국회 담장 밖에서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처음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셨을 때 좀 네. 소감은 어떠셨나요? 정말 큰일 났다. 이제 실전이야. 그런 생각을 했었죠. 이제 정말로 대의 정치인으로 선출이 됐다고 하는 거는 그 순간부터 국민의 대표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습 같은 건 사실 없는 거죠. 네, 그냥 임기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한 몫을 충실히 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사실은 책임감, 무게감 이거를 감당하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그 뭔가 기쁨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네. 무게 그쵸, 기쁨은 한 1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책임감? 그런 거죠. 또 이제 기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만큼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변화가 이제 다 이루어져 있다기 보다는 이제 막 만들어 가고 있는 수순에 있다 보니까 더더욱 뭔가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실망시키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러네요. 저도 이제 복지TV에서 계속해서 그 의원님을 이전부터 네. 봐왔던 1인으로서 저도 굉장히 좀 기뻤거든요.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이제 장애인들의 뭐 복지라든지 복지 향상이나 인권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뭔가 좀 더 기대가 되기도 하고 네, 어떤 변화들이 또 올까 하고 네. 궁금하고 기대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막상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나신 후에 이제 처음에도 책임감과 무게를 많이 느꼈다고 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좀 여러 어려움들도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실천하고 행동할 때에는 그 책임이 온전히 저한테 있는데 이제 대정치인으로서 뭔가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이상의 의미, 수많은 같이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공동 책임을 지는 문제가 되고 뭐 크게는 이제 국민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상대방을 몰아세우지 않고 이제 포용하고 통합하는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애를 썼어요. 네. 다른 생각을 할 때 평소였다면 정치인 되기 이전이었다면 그거 차별이에요 라고 바로 얘기를 할 수 있었다면은 의원이 되고 나서는 의원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다던가 훨씬 더 다양한 어떤 눈앞에 있는 사람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훨씬 많이 하게 됐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2021 떠오르는 인물의 유일한 한국인으로 이름을 올리셨다고 더라고요. 네, 축하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네, 처음에 이 소식 접하시고는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약간 얼떨떨했죠. 왜냐하면 타임즈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 스티커 사진 배경 화면에 이렇게 타임즈 디자인 차용해서 굉장히 엄청난 인물들이 네, 맞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제 아티스트들도 같이 이름이 올라 있고 그래서 엄청 기뻤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선정된 거라고 생각하면은 엄청 쑥스럽고 그럴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 타임 넥스트 백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미래적인 가치들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선정한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뭘 개인적으로 잘했다기보다 어떤 이런 통합의 가치 그리고 어떤 환경에 대한 가치, 인권의 가치 이런 영역에서 목소리 내는 여성 이라는 점 그리고 또 어떤 이런 탈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또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점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점을 높이 봐주신 것 같아요. 네, 그 처음에 그 책임감과 무게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의원님께서 잘 해내고 계신 게 아닌가. 많은 분들이 네. 진짜 함께 해주시는 덕분이라고 네. 생각해요.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기 전에는 이제 장애인이라든지 또 뭐 장애인 탈시설 등의 이제 문제를 다루는 인권 활동가로서 목소리를 내주셨잖아요. 어떻게 처음에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역시 동생의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한 살 타오르 지는 같은 동성애 동생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장애다라고 하는 명확한 인식 없이 그냥 같이 자라잖아요. 네. 근데 같이 자라면서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것과 내 동생을 대하는 것이 다를 때, 근데 이게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 기분이 나쁘다,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다르지?라고 하는 감수성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만들어져 왔었고, 근데 그것을 이제 딱 내놓고 어떤 성인이 되어서 일상 속에서 펼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동생의 시설에서의 어떤 겪었던 인권 침해 이런 것들이 폭로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저도 아, 뭔가 단순히 차별은 나빠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이제 경험으로 하게 됐었던 거죠. 근데 그때부터도 무수한 시행착오들이 있었어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 누구를 만나면 좋을까? 어디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무엇을 요구하면 좋을까가 다 너무나 막연했기 때문에 저도 수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먼저 행동하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사실은 배워나갔던 것이죠. 네. 근데 사실 정말 이제 가족이 소중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또 두 팔 걷고 두 발로 뛰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동생분을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었지만 그렇게 하신다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근데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뭐 특별한 계기는 따로 없으신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왜 우리 지난 2017년, 2016년 말에서 2017년 사이에 촛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어떤 변화의 에너지였었고, 그게 변화의 에너지였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어떤 권력에서의 어떤 부패나 이 문제와도 있었지만 개인들에게 좀 성찰의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나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내 자리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했었고 저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늘 제 마음속에서는 이 사회의 부조리, 부정의함에 있어서 제 동생이 겪었던 경험에 대한 그걸 함께 보고 자랐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에 비추어서 내가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굉장히 큰 내적인 계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주로 제가 동생을 탈시설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이런 뭐 정치활동까지 하게 됐다고 하면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그래서 그 이타심에 대해서 되게 찬사를 보내거나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타심으로 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이기심으로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특히나 코로나 상황에서 더 비극적인 뉴스를 접하셨지만 여전히 특히나 발달장애인의 삶에 있어서 그 돌봄은 전적으로 아직 가족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비장애 형제자매들의 경우에는 언젠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내가 나의 장애 형제자매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숙명 같은 것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사실 느끼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그것이 나의 숙명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들을, 장애인들의 삶을 함께 지원한다면 단순히 가족에게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그때야말로 진짜로 자유롭게 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언젠가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중압감을 넘어서서 동생은 동생대로의 삶, 나는 나대로의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전적으로 제가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동생의 자유가 저의 자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보다 좀 더 깊이 저도 약간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근데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 게 혜정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아, 동생은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제 밤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같이 지내는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긴 했거든요. 근데 동생 입장에서 보자면 이 잔소리쟁이가 사라졌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활동 지원을 하는 이제 또래 친구들하고 함께 주체적인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복지관들도 다 문을 닫고 이렇게 서비스들도 정지되는 상황이라서 행동 반경이 좀 줄어든 거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죠. 하지만 뭐
워낙 태생적인 집순이여가지고.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긴 해요. 아, 네. 그럼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국회에 처음 입성을 하셔서 만드신 1호 법안은 어떤 것인가요? 네. 그 장애인 활동 지원 24시간 보장법이 이제 장혜영 의원실의 1호 법안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활동 지원 제도가 아주 중요한 제도이지만 여러 가지로 보완이 많이 필요한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독소 조항으로 얘기됐었던 이 만 65세 이상 연령 제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장애는 늘 사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지만 활동 지원으로는 24시간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없어서 이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식의 어떤 정책적인 결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65세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또 이 만 24시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법안이 만들어지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전부가 다 반영되거나 하는 일은 사실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물론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반영되었어야 하지만 이제 아쉽게도 이 24시간 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은 반영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만 65세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반영이 되어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주셔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감사하게 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처음 이 법안을, 그러니까 24시, 장애 활동 지원 24시간 보장법을 1호 법안으로 생각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활동 지원 서비스는 굉장히 우리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상징적인 것이라고 봐요. 그것은 결국에는 사람을 돌보는 거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이 사람이 가족이었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족이 아니라 활동 지원사라고 하는 이름의 공공의 자원으로 만들어낸 지원하는 사람으로 대체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24시간 활동 지원을 국가는 제공할 수 있다,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게 굉장히 구조 변화에 있어서 상징적인 거라고 봤어요. 네. 그럼 처음에 이제 이 1호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탁 넘었을 때 네. 그때 그 소감은 어떠셨나요? 진짜 약간 말할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어서 왜냐하면 정말 이제 제 동생도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제가 정치를 하게 됐었던 경험도 사실 일상에서의 부조리한 경험들, 부당한 차별을 받았던 경험들, 권리를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경험들이 쌓여서 사실은 동력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충분한 활동 지원 시간을 받지 못했을 때 이 활동 지원 관련해가지고 심사하러 나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한테 항변을 하니까 그분의 대답이 저희는 입법기관이 아니거든요. 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죠. 그래? 그럼 내가 입법기관이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고 입법기관이 되어서 처음으로 통과시킨 법이 활동지원에 관한 법이라고 하는 게 진짜 엄청난 기분이었어요. 수많은 감정들이 막 몰아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지난 8월에 국회 의사중개 수호자막 의무화법도 발의를 하셨는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보 접근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이렇게 고도로 정보화된 사회에서 온라인에서의 어떤 정보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인데 특히 수어에 관련된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비한 부분이 많아요. 게다가 특히나 국회라고 하는 곳은 모든 국민들의 권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인데 국회에서 발신되는 정보들이 정말 비장애인들 위주로만 되어 있고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는 이제 법령을 발의하기도 했고 또 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회 소통관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기자회견이나 그런 미디어 소통을 위한 공간에도 수어 통역을 상시 이제 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법률이 아니라 법률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국회 의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의장실을 찾아가서 이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했고. 근데 저 혼자서 했다기보다는 그 이전부터도 계속 함께 목소리를 냈었던 특히 이제 정의당 최선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도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제 또 국회 수어 통역이 의무 도입이 되기도 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장혜영 의원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2018년에 만드셨던 그 어른이 되면이라는 네, 여기 뒤에 붙어 있는 아, 포스터가. 네, 맞아요. 포스터도 너무 네. 예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저도 이 시사회 때 참석을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울다가 웃다가 그랬던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처음에 어떻게 제작을 하게 되셨어요? 네. 제가 2017년에 이제 동생의 탈시설을 본격적으로 계획을 하고 지원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 준비를 하다가 문득 깨닫게 된 것이 이게 단순히 어떤 이제 우리 가족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점이었어요. 전 어렸을 때부터 이 동생의 장애 그리고 동생의 장애가 우리 집에 가져왔었던 여러 가지 영향들이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잘 얘기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는 제가 동생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그 장애로 인해서 동생이 시설에 가게 되고 우리 집에 찾아왔었던 변화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우리 집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살고 있는 여러 가정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이 개인을 넘어서 사회의 문제, 구조의 문제로구나라는 자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근데 존재한다는 것조차 가족 중에 장애인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경험할 수 있게 뭔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탈시설 시작부터 약 반년 정도에 정말 이 적응해 나가는 좌충우돌의 일상을 이제 기록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그리고 바라건대 이게 어떤 그 이후에 우리가 만들어갈 사회 통합에 있어서 사실 같이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되게 같이 살 수 있을까? 따로 사는 게 더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살면 사라지고 심지어 그것이 굉장히 즐거운 일이다라는 거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작품을 만들었던 거죠. 네, 근데 저도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를 또 어떻게 보면은 우울하고 힘든 얘기만 담을 수도 있었던 것을 또 재밌게 네, 또 네, 네, 그렇게 담아주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영화 OST도 직접 만드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 맞아요.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계속 흥얼흥얼 거릴 정도로 좀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네, 특히 그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네. 있으니까 그 노래는 제가 너무너무 좋았어가지고 찾아 듣기도 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영화도 만드시고 노래까지도 만들게 되셨나요? 제작비가 없으면 사람이 길을 찾게 돼 있는데 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저도 그 전에는 하지 못했었는데 네.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어른이 되면의 음악 감독이기도 한 이제 네. 유인서 이제 뮤지션이죠 인서 씨가. 음악을 만드는 걸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사실은 그 촬영하는 과정에서 많이 느끼게 해줘서 그래서 그 이제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구는 당시 제가 일기에 썼던 문구였어요. 굉장히 힘들었던 날.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쌓아서 진짜 30대의 나와 내 동생이 정말 호호 할머니가 될 때까지 생존할 수 있을까? 이 사실은 불안의 문구였는데 근데 역설적으로 그런 불안을 가진다는 건 그 미래를 갖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제 만든 노래였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기쁘고 안타깝고 하지만 좋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들 어떤 종류의 불안을 공유하면서 살고 있는 거구나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탈시설, 그 혜정 씨의 탈시설 얘기가 담긴 영화긴 하지만 네.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들도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인어공주 네, 노래도 네. 혜정 네, 씨랑 같이 의원님이랑 하시는데 너무 보기 좋았었거든요. 네. 혜정은 그 노래를 제일 좋아하죠. 박자가? 아, 네. 아, 그러니까요. 네. 춤을 또 잘 추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동생 혜정 씨이기도 한데 영화를 만들고 난 뒤에 혜정 씨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약간 엄청난 나르시스트거든요. 동생 진짜 자기 얼굴 보는 거 너무 좋아하고 자기애가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 어른이 되면을 만들고 나서 그걸 시사를 할 때 동생이랑 자주 같이 가는데 다른 영화들은 두 번 세 번 보는 영화들 영화는 많이 없어요. 애니메이션은 좋아하는데 근데 어른이 되면을 너무 좋아해요. 자기 얼굴이 이만하게 나오는 거 진짜 너무 좋아해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그걸 계기로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됐었기 때문에 동생도 영화 작업을 했던 것을 좋아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여주인공, 맞아요. 여배우가 아,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종종 딱 그 자기 생일 축하해주는 그 장면 틀어달라고 얘기할 때 있어요. 아, 유난히 또 그 장면을 좋아하시나 보다. 그쵸. 일단 자기가 흥겹게 춤추는 장면이 나오고 사람들이 모두 그걸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니까 두루두루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영화를 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좀 어땠어요? 일단 장혜영이 너무 지루할 때쯤 장혜정이 이거 영화를 재밌게 만든다. 다들 사실 이제 굉장히 생활 안에서 네. 이렇게 함께 탈시설을 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의 일부이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함께 생활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즐거웠다?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혜정 씨가 시설에 들어갔다가 또 그 시설에서 네. 이런 뭐 장애 인권 침해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네. 탈시설에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네.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동생의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거는 왜 혜정이는 시설을 가요?